사순절 묵상. 오늘은 독일 칼스루에 베델교회 임재은 목사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진.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과 행함을 증거한 말씀이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서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서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세계를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셔서 앞당겨 보여주신 사역과 그 나라를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은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확장되고 전진하여 종말에 완성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세상이 어둡고 혼탁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어리석은 인간들이 그것을 회방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가려지지 않고 빛을 발합니다. 등경 위에 놓인 등불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과 그 어두움에 물들은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십니다. 둘째, 빛이 어둠을 밝히든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진리를 알도록 선포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는 준비를 갖추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말씀을 받아들일 심령의 좋은 땅을 일구어야 합니다. 전심전력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 애쓰고 몰두할 때 그 빛은 더욱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판의 때에 이미 깨달은 것도 가지고 있다고 여기던 것도 빼앗길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배제될 것입니다. 셋째, 역사 속에서 시작되어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씨앗을 땅에 뿌리듯 그리스도께서 영원으로부터 시간에 들어오셔서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우리는 그 나라의 도래, 추수 때를 오직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농사에 비유하시며 씨 뿌리는 행위 외에 일체의 경작 행위를 언급하지 않으신 것은 그 나라의 도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영역과 인간 행위의 한계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심으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 길을 뒤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울며 씨를 뿌리는 길, 가장 작은 겨자씨 같은 그 시작이 미미해 보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씨를 뿌리기 시작할 때 종국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확장되어 만민이 거할 큰 나무를 이루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아 겨자씨와도 같이 작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울며 씨를 뿌리는 길, 이 귀하고 복된 길을 따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